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오늘 소통의 고수는요, 정말 오랜 시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그냥 보이는 게요, 벌써 요즘 그 친구들 말로 포스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 느낌이 다른데 세 분 먼저 각자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는 저기 저 81이요. 43년생이며 제가 천직으로 알고 미용을 6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용이요? 네, 예, 예. 열심히 하고 있는 미술입니다. 저는 애월읍 봉성에서 태어나가지고 15살에 제주시 칠성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금방을 이제 차려가지고 40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년째입니다. 저는 제주시 동문동탈에서 아마 금년 한 50년간 금정당에서 인장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은 제가 40년 듣고 놀랬었는데 제일 적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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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40년. 예. 그 다음에 지금 73년부터 시작하셨고 5월달이니까 만 50년 됐네.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몇 년부터 시작하셨다 그랬죠? 6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60년대부터. 예. 제가 짐작이 잘 안 가요 그 시절이. 선생님은 예. 미용업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어떻게 미용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우리 60년대는요 이 보리 고개,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리 고개라고 해가지고 제주도가 아주 어렵게 어렵게 살았어요. 아, 그렇죠. 그 당시는요, 이 살기가 없고 직장이 없으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아, 기술을 배우셔야 됐었구나. 예, 그래서 양장 좀 또 막 많이 선호해주고, 예, 예. 미용은 천억에 여겼어요. 미용은 뵙는다면.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미용을 택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 기술 배울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때는요 미용 뵙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제주도에 미용실이 별로 없었어요. 아... 예, 너무 미용실이 뭐 한 마을에 그저 한 동네에 몇 개 정도 있을 정도였어요. 단골 엄청 많으셨겠네요. 예, 오랜 시간 예, 하셨으니까. 예, 단골이 너무너무 많아요. 단골이 아. 너무 지금까지도 지금 50년, 55년 된 손님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보통 30년 된 단골 손님은 보통이고 예. 지금까지도. 예. 아니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아이고, 단골 많이... 때문에 결혼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어가지고 예. 맞아요? 단골이 예,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 예, 예. 아이 우리 집 손님이 한 2년 동안 나를 어떻게 잘 봤는지 자기 사촌 동생을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골들 보고 있으면 정말 가족 같다는 말이. 아이고 완전히 가족이죠. 예, 완전히 가족처럼 인정하고 또 그 단골 손님도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지만은 그 단골 손님한테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넘었죠. 머리 자르는 것이 마음에 있던 기분 좋으니까 찾아오는 거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올 거. 아니 저희가 그 제주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예, 저는 그 육촌 형님이 예. 그 제주시에 와가지고 그 기술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 친척 관계로 해가지고 예, 불러서 와서 이제 그 일을 배우게 됐거든요. 육촌 형 따라가지고 예. 당시에 그 성안으로 들어오신 거구나. 그렇죠. 뭐 그때 뭐 같은 이 예. 성안으로 들어오면서 관덕정도 보고 예. 이렇게 하면서 저도 사실 놀라했습니다. 그때. 아, 예. 아니 그때 봉성에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봉성에서 처음 그 성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느낌이 그렇죠. 어떠셨어요? 아, 뭐 그때는 뭐 예. 봉성에는 전부 초가집이거든요. 예. 뭐 학교는 아니면은 그래서 와서 관덕정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네. 정말 놀랬고 또 칠성통에 와가지고 네. 더 놀랬고 칠성통에는 그때 뭐 최고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멋쟁이들은 다 여기 있고 뭐 네. 다방이나 뭐 그렇지. 이런 뭐 양화점이나 네. 양복점이나 양장점이나 뭐 이런 최고들은 다 있었어요. 제주도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없었어요. 뭐 지절장 하나 조그마한 거 넣어가지고 네. 뭐 이제 바로 지금 우리 가게 하는 바로 옆에 이제 자 조그마한데 이제 차려 시작했습니다. 아. 예. 야 그러면 혹시 대를 이어서 오는 손님들도? 아 그렇죠. 저도 뭐 이제 와서 결혼하는 예물을 하여간 사람이 네. 또 이제 그 저 며느리를 보게 돼가지고 아. 또 이제 와서 아들이나 뭐 장가가고 이런 네. 사람이 많습니다. 야. 아니 그 저 도장 일하신 거는 네. 인장 일하신 거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선생님? 저도 뭐 두 분 얘기가 또 비슷하게 될 겁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예, 예. 저 표선면 토산에서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만에 70년대 말에 예. 우리 아내가 갑자기 제주시에서 직장을 갖게 되니까 아. 저도 준비가 없이 예. 그냥 내 아내하고 그냥 갑자기 제주로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우리 동서가 관덕정 옆에 거울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 동서 가게 자꾸 드나들게 돼 있죠.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행정지사 사무실에 도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자꾸 거기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분도 나를 보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예. 나보고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 얘기하는 일을 좀 해보겠냐? 세 분 그 진짜 오랜 시간 가게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뭐 그 조수 일 하시다가 예. 뭐 다 이제 배우시다가 예. 시작할 때 내 가게를 처음 낼 때 그때 기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내 엄청나게, 가게를 갖게 됐을 때. 엄청나게 좋았죠. 다 나왔을까요? 예. 갑자기 표정들이 다 밝아지시는 게 그때 예. 너무 좋으셨나 보다. 제가 내 가게를 갖는다는 게 너무 기뻤죠. 아. 이게 막 상상할 수도 없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막 잠도 못 잤을 것 예.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차려서 예. 그저 종업원 데려가지고 나무 가게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것이 다 이 세상에 나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뭐 저도 그 종업원 생활 하다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한 30대니까 예, 예. 일단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해서 예. 시작했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서 만들고 그 뭐 조그만 예. 데서 만들고 뭐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앞에 또 가게가 이제 크게 나와가지고 그때 겨우니까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이제 해는 거기서 좀 오래 했어요. 아, 나도 가게를 내서 문을 잠그고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한 그분 밑에서 한 2년을 했어요. 예, 예. 2년을 하다 보면 기술이 뭐 익숙지는 않았죠, 당연히. 조금은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너도 했으니까 좀 너도 가게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떠냐고 또 감이 제가 먼저 얘기를 할 건데 그분이 네.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랬습니다. 아, 그러잖아요. 아 이제 하산하여라.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게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그분이 또 같이 동행해서 가게도 알아봐 주더라고요. 알아봐 주. 아유 고마운 분이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 동문노트에 딱 와 보니까 네. 시계방이 있는데 한쪽이 진열장이 좀 비어 있더라고. 거기서 물어봤죠. 여기서 책상 하나 자그마히 놓고 좀 일을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책상을 자그맣게 목수한테 하나 짰죠.
근데 지금도 그 각 저 이자 저 책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때 가게. 쓰셨던 게 네, 지금까지 책상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 시절에는 말씀들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았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네 많았죠. 저 도장 파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예. 금은 뽕 와서 맞추는 예, 사람도 많았죠. 많았을 거고 많았죠. 미용실에도 사람들 많이 왔을 거고 예, 몇 개 예, 없었다고 예, 하니까 그때는 천상기라고 예, 봐야 되죠. 그때가 예. 아니 그러면은 각자의 시기에서 가장 전성기는 언제쯤이셨던 것 같아요? 손님이 굉장히 차리면서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가 한 그러면 70년대 80년대? 네 70년대 70년대 70년대부터 예. 그때부터는요 그 여자들은 예, 예. 무조건 머리는 해야 된다고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 저 옛날 그 저기 TV 보면은 예. 그 파마 예, 예. 그때들 참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약 쓰지만은 그때는 약도 없던 시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뭐 제가 썼어요? 금방 들어갔을 때에는 예. 처음 60년대에는 불파마라는 거 있었어요. 불파마. 불파마. 불을 바로 머리에 놓습니다. 그것이 60년대였고 예. 그것이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것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한 1, 2년 후에는 완전히 없어지고 핸드 파마라는 거 나와서 쇠로 만든 고데를 그걸 불로 뜨겁게 해가지고 머리를 맙니다. 그거 지금도 갖고 계세요? 예,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도장도 있잖아요. 예. 근데 생각이 드는 건데 옛날에 도장 많이 팠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도장을 많이 예, 안 파는 것 같은데. 요즘 옛날에는 뭐 제주시나 서울이나 예. 각 도시에 동사무소 앞에는 도장집 분명 세네 군데는 기본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모든 민원 서류를 때려 가려면은 예.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되겠어요. 근데 예.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그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 이 집은 말이야 관공서하고 짠나 이거야 도장집 하고. 저도 어릴 때 처음에 도장 처음 만들었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은행 가서 통장 만들려고 해도 도장 필요해.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가서 뭐 요즘엔 사인한다 그러지만 옛날엔 다 도장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도장은 언제까지 그렇게 많이들 만들었었어요? 도장 제가 하기는 지금도 물론 만들긴 합니다만은 예. 제가 전성기 때는 90년대까지는 전성기라고 봐요. 90년대까지. 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아~ 전산 처리가 되다 보니까 예, 예. 조금씩 줄어가더라고. 그래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예. 내가 만들던 공업도장 같은 게 예.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 싶을 때 왜 안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예. 출입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좀 알게 되고 도장을 좀 맡겨주더라고. 그래서 어. 제가 한 것이 제주도시사 지지. 아 그것도 만드셨어요? 오.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요 견본으로 지금 인 게 어. 도시사 지지 시장 지지. 아니 제주도의 옥쇄 아니에요 옥쇄? 제주도 옥쇄죠. 그래서 어. 그 70년대 80년대 주민등록증에 예. 요 제주시장 지지 찍혀 있어요. 이게 다 있구나. 네. 아니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집 같은 거 계약할 때도 집 계약할 때 네. 도장 다 찍었었잖아요. 아,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만든 도장을 갖고 본인의 집 살 때 막 이렇게 계약하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집을 많이 산 건 없고 제가 그때 땅을 샀습니다. 아, 땅 살 때 한번 찍으시고? 네, 집을 지으려고 아. 땅 사서 물론 내가 조각하니까 내 도장을 써야 되죠. 아. 또 그래 또 집을 등기할 적이나 네. 또 이럴 때는 또 나 도장을 또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럴 땐 정말 근데,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맨 처음에는 네. 제가 저 도장을 못 새겼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스승님이 새겨준 도장을 내가 사용을 했잖아요. 아, 맞네. 그때는 도장을 우선 하나 작가를 해주더라고요. 자제분들 건 또 만들어주셨을 아, 거잖아요. 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도장을 별로 안 쓰지만은 예, 예. 다 지금 가져있고 저도 지금 가져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 금은방 얘기도 해볼까요? 금은방은 지금도 계속 그 반지 맞추러 오시는 분들이 예. 계실 거잖아요. 아 있죠. 그럼 어떻게 예전보단 그래도 사람이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아 많이 많이 줄었죠. 아 그래요? 예. 금은방도. 예. 그것이 이제 그 이제는 그 뭐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렇게 주문을요. 예. 아 맞네. 예. 이제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결혼 예물 하면 옛날에는 무슨 뭐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이렇게 뭐 시계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예. 다 해줬으니까 아~ 결혼할 때는 꼭 와서 했는데 예. 금방이나 뭐 다들 했는데 예.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꼭 이제 데려오는 어머니나 이런 안 사람이면 자기가 그렇게 비싼 반지는 못 합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또 직접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죠 요즘에는. 있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자기네 부모한테 이제 뭐 하라 해서 아, 이제 배워서 명령을 내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고. 아, 예.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직접 와서 하는 거를. 예, 반지나 뭐 이런 것들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공도 안 해서 직접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직접 하죠. 오랜 시간에 가게에 앉아서 이제 그 세월의 변하는 걸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이랑 지금이랑 이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아, 엄청나죠. 엄청나죠. 세공 기술은 뭐 옛날에는 손으로만 막 했죠. 손으로만. 그러면 그 몇 개 안 나옵니다. 아.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저 이제 뭐 이 그 틀, 예. 틀이라는 거 이제 원본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고무로 해서 이제 그걸 지금 찍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렇죠. 대량 생산하죠. 아... 이제. 아니 도장도 그때 다 직접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옛날에는 네. 컴퓨터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어... 지금 제가 73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 전부 다 손 조각이에요. 요즘에는 그것도 기계로 파주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저희들은 손으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도장 하나 또 판다 그러면은 손으로 만든 도장을 하나 갖고 싶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더 정감이 가고 예, 예. 지금도 아마 오래된 단골들께서는 직접 해주시는 걸 원하실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예.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나이 탓해지는데 나이가 60대까지는 기술이 좀 번창해지더라고. 예, 예. 근데 60대가 넘어가니까 차츰 기술이 좀 쇠퇴져 나가더라고. 근데 저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믿으실 거예요. 굉장히 좀 젊어 보이죠. 예, 예. 근데 우리 보는 눈은 똑같아요. 보는 눈은 오히려 더 그전보다 더 나아져요. 도장도 그렇게 굉장히 예술적인 일이잖아요. 이 파는 네. 것들도 세공도 좀 예술에 네. 가까 예술이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뭐 것 같은데. 예술이죠.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 예, 끝이 없어요. 여자분들 그 머리에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예. 그거 이제 또 다 맞춰드리려면은 굉장히 그 기술 연마하느라고 힘드셨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미용사가 손님이 딱 오면요 예. 인상을 봅니다. 직감적으로. 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어떤 머리가 어울린다는 거를 우리가 딱 생각해서 그려가지고 예. 그림을 그려가지고 머리를 해주는데 모르지 요즘 새로 나온 애들 뭐 몇 년 안 된 애들은요 힘들겠죠. 몇 년 안 된 애들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은 예. 너무 미남이라서 아무 머리도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안 해주시겠다는 말 같은데. 너무 세련되고 너무 미남이네요.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선생님 그 처음에 이제 그 가게 내실 때 기분들 기억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여기 우리 칠성통이라고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일본식 발음이지만은 네. 이제 이쪽 칠성로 네. 그 당시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가게를 지켜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주변에 했던 가게들은 지금들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동문 노타리 경우에는 예. 별로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요 한 3년 전까지 마산 친구가 있었는데 예. 마산 친구 퇴업을 해가지고 아마 남아있기는 저 혼자 남아있잖아. 많이 없어졌죠. 거의... 우리는 특히나 더 많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 왜 여쭤본 거냐면은 예. 정말 그 변해온 과정을 다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40년, 예, 50년, 예, 60년 예. 가까이 이렇게 보신 건데 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주변이 좀 어떠신 것 뭐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지금 동문 노타리 경우에는 한마디로 좀 어수선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70년대에는 동문 노타리가 중심지였거든요. 동문 노타리에서 관덕장, 과탕장에서 칠성로로 해가지고 그게 제일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육지부 출입이 동문 노타리를 다 걸쳐야 되었어요. 네.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거든요. 육지를 가려면은 배를 타야 되니까 서쪽에서 오는 분이나 동쪽에서 오는 분이나 다 동문 노타리를 걸쳐서 부두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성했던 번화했던 동문 노타리 그리고 칠성 노타리 뭐 칠성로 이런 예, 쪽에 예. 이 변화해온 과정들을 보시면은 지금은 좀 어떠세요 마음들이? 예전만큼은 막 못하다고. 아 예전만 못하죠. 훨씬 못하죠. 경기 경기 같은 칠성통도 예. 이제 그 우리가 변화 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는 이제 새로 이제 그 정 우리 그 개인들은 잘 못하잖아요. 예예. 그 뭔가는 여기도 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고. 예. 이 저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예. 좀 가게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가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빈 가게가 남아지는 거예요. 40년, 최소 40년 이상들을 그렇죠. 다 가게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내가 해온 일, 내가 해온 가게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세 분께서는.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물려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했던 기술이라든가 내가 했던 게 남아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위 인장 기술이라는 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했던 그 발자취가 솜씨랄까? 예. 요걸 좀 남기고 싶어요. 아, 예. 남기고 싶은데 어디든 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도 좀 어디 몇 군데 물어봤는데, 예. 받을 데가 없고 한 군데가 좀 받겠다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 나가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해오신 일 그리고 네. 나의 가게는 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세요? 아, 뭐 기억은 뭐 같이 이어서 계속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옛날 그런 그 이런 그 만들고 모으는 것도 있다. 옛날 우리 소실 나는 사실 그것도 한번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한번 내가 일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좋으면은 예. 자기가 택하는 거고 안 좋으면은 또 안 택하는 거고 이렇게 한번 어린 아이들한테 한번 우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형 뭐 막 거창하진 않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모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예. 선생님은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하셨네요 보니까 예. 그 미용실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어디 박물관에라도 지금 이제 좀 기증을 하고 기증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90년대까지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예. 인식하게끔 세 분 다 그 해오셨던 일들을 사람들이 기록을 통해서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살아가는 과정들 사실 선생님들이 한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박물관이거든요. 예, 선생님들이 다 박물관이십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세 분은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좀 여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미용하실 아이고, 겁니까? 아이고 앞으로 네가 거듭만 해주면 10년이라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이거 하면서 실증을 느껴본 적이 없고 이거를 내가 참 잘 택했다고 항시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리지 10년 하게 기다리지 우리 네. 아나운서님 얘기듯이 네. 100세까지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금은빵도 100세까지. 아, 뭐 장담은 못하지만은 저도 뭐 다른 거에서 뭐합니까? 예. 놀아서 뭐합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그것이 굳어왔으니까 노는 것도 좀 지겨울 것 같아요. 뭐 하는 때까지 하다가 예. 또 이제 뭐 또 변화 있는 사람 또 이제 하겠다면 또 그 이제 잘 이제 밀어주고
오늘 네. 세 분한테 너무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네. 건강하시게 네.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키면서 일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소통의 고수 네. 예, 프로그램에서 이제 미니 강의를 맡게 된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원도심에서 오랫동안 그 이 생활을 하셨던 이 고수분들 앞에서 이제 원도심을 이야기하려니 조금 살짝 긴장이 됩니다. 정말 다 터줏대감들이세요? 예,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잠깐 녹화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는 뭐 금은방 또 공예 미용실에서 이제 50년 이상 되시는 오랜 경험을 갖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오래 사셨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직업에 대한 정말 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말 그 뜻깊은 그런 어떤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강의가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징적인 산지천에 대한 그 주변의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도심을 이야기하고 원도심의 무대로 해서 사셨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재미있는 강의이자 또 저에게는 뜻깊은 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뜻깊다는 의미에서 또 원도심을 우리가 왜 자꾸 원도심을 이야기하고 오늘 그 소통의 고수에서 이 프로그램을 원도심을 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원도심인가? 그리고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될 그 태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원도심을 들여다볼 때 뭐 옛길이라든지 아니면 관덕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거 관아의 건물들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늘 세 분의 고수께서 사시는 이 곳이 정말 일반 민중들의 생활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공간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소매업 하시는 분들, 음식점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오랜 시간의 흔적들을 갖고 계시고 삶의 흔적들을 이어오셨던 분들의 삶이 담긴 공간, 흔히 노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로 제 짧은 미니 강의를 좀 진행할까 싶은데요. 그 왜 원도심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어 유적에서 보면 삼성 구진 25봉수 38연대라는 제주를 지키는 어떤 방어의 체계 속에서 제주목, 그러니까 삼성 중에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이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세계의 성 중에는 제주목이 가장 업뜸인 거죠. 그렇죠. 예, 목사가 계셨으니까요. 예. 근데 그것은 행정체계의 탑이기도 하지만 모든 뭐랄까요 자본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제주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 돼요. 그게 저는 이제 원도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도심이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참 살기 어려운 곳, 노화된 곳 뭐 이런 공간으로 들여다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만 그런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제주의 역사 문화 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통해서 그 따스함이 물씬물씬 느껴나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0년대부터 이렇게 성장해왔던 노형 지역하고 원도심하고 비교한다 보면 저는 역사 혹은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도심이 훨씬 저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도심인 그래서 더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원도심을 따스한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기 고수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제주 읍성을 대표하는 원도심 공간 중에 다른 육지부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뭔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만의 제주만 갖고. 예, 우리 제주 읍성 혹은 뭐 온도심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예, 가지고 있는 가장 육지하고 다르다. 육지에는 없는 것, 제주에만 있는 것. 뭐가 차별성이 있을까요? 옛날에 그 저기 사슴 사건 때에 그 산 그 저 성땀, 예. 성땀 그 저 폭도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 성 싼 것이 육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는 산지 산지천 이런 것이 잘 없지 않을까요?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나간 읍성은 가봤는데 실제 예. 이 특별히 뭐 제주에서 성에 대한 것은 저 실력으로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 분의 그 고수가 말씀하신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제주 읍성 원도심이라는 공간의 범위에 들어가는 읍성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아마 이 하천이 지나가는 곳에 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마 제주가 유일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성 안에 하천이 지나가는 하천이 데가 지나가는 없다. 네. 아.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답인 것 같고요. 네. 아까 산지천이 하나가 지나간다. 즉 하천이 지나가는 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제주에는 읍성 안에는 그 과원이 있었습니다. 과원. 예. 뭐 동과원, 서과원, 남과원 뭐 이런 과원들이 있었는데 다른 읍성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주의 또 읍성의 특징 중에 하나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옆에 보면 이게 칠성골 있지 않습니까? 일곱 개 별자리와 관련된 이제 뭐 그게 일곱 개 별자리와 관련된 읍성이라는 측면도 다른 읍성에는 이야기거리가 없는 소재거든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아시겠죠? 이게 동문과 서문 밖에 보면 동자복이 있고 서자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자복과 서자복도 따지고 보면 제주 읍성을 지켜주는 수호승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지금 동문과 서문, 남문에 예, 여덟 개의 돌하루방, 지금 여기도 돌하루방이 탁 이렇게 다리를, 홍해교를 지켜주듯이 뭐 딱 서 있듯이요. 예, 돌하루방이 여덟 개, 삼팔 24, 24개의 돌하루방이 딱 지키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는 좀 다른 읍성에 좀 찾아보기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읍성은, 제주의 읍성은 또 아니면 좁게 보면은 제주의 원도심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읍성을 들여다보는 것도 좀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후화됐다, 낡았다, 또 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떠나고 계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도심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많다.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원도심에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옛길이 아닐까. 왜냐하면 길과 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아니 그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자연스럽게 이 건축물들과 생활 공간들이 이렇게 집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칠성골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그러한 공간들이 집약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길들 예를 들면 뭐 동불막골, 서불막골 이제 불을 막는 길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죠? 이게 불을 막아주는 길의 역할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스한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제주의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이 읍성 안에 길 이름을 붙이고 또 그 안에 살아왔던 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온도심 안에는 오래된 시간에 축적돼서 만들어진 그 길과 그 속에 살아왔던 일반 시민들이 살아왔던 그 흔적들이 이렇게 축적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최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초. 왜냐하면 원도심에는 모든 것들이 약간 모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여지다 보니까 최초의 것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원도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마 세 분의 고수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현대극장 기억하시는 아니, 예. 섬뚱에 섬뚱에 있잖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있죠. 예. 제주극장도 있었고. 제주극장도 있고. 제주극장이 섬은 현대보다 먼저 있었던 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제1극장. 제1극장. 예, 뭐 생긴 제주극장이 예. 중앙극장. 바뀐 게 현대극장이 제1극장은 칠성동이 있었고.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예. 그 다 이런 집단 기억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시설. 이제 극장의 대표적인데 이제 제가 제주 현대극장 하니까 격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공간을 같이 그 시대에 공유했기 때문에 같은 그 느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현대극장은 이전에는 이제 조일구락부라는 이름이 붙여주는 일종의 이제 연극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공유했던 그 문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 이제 1944년도에 가설 건물로 만들어져서 70년대 뭐 이게 50년대와 70년대 이제 영화 전용관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80년대에 폐업이 되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철거가 됐는데요. 근데 최초의 극장입니다. 전용 극장으로서 이제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은 제일 극장이 있던 자리 예, 칠성도 예, 칠성도 칠성 요 들어가 있고 여기 예. 보면 창신관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복합 영화와 연극이 같이 이루어졌던 곳. 아, 문화 공간이었어요. 문화 공간. 예. 그게 이제 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최초의 극장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최초가 너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성례교회. 성례교회는 뭐 이게 교인이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성례교회도 최초의 기독교가 전파됐던 곳이거든요. 또 하나는 중앙성당. 중앙성당은 제주도 최초의 교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제가 최초에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원도심에는 이 처음에 육지에서 들어오는 문화와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정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초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성이라는 방어 유적의 공간으로서의 행정 체계의 어떤 가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별자리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라하루방 이야기라든지 동자복 서자복의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재미있는 곳이다. 역사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중들의 삶에 있어서의 애환을 달래줬던 문화극장도 문화 공간도 최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 옛길, 관악 건물, 뭐 읍성 이런 행정적인 공간만 우리가 원도심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세 분의 고수께서 생활하셨던 그 공간, 이 서민들의 공간도 저는 우리 원도심의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제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쓱 지나가는 것뿐인데 실은 그 아까 제가 옛길 골목길 말씀드렸지만 이게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간판은 오래되고 또 우리가 조금 외면시하지만 아 이게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정말 저는 고수의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든 좋게 이야기하면 노포, 오래된 점포라는 이야기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게 특별자치도에 이제 전수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도의 동지역과 전체, 제주도 전체를 건축 자산을 조사하는 기회가 한번 있었거든요. 동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원도심에는 적어도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들 소위 말하면 노포도 포함해서 총 271건 정도의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아마 이게 세 분의 고수께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집이거나 아니면 점포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270개지 원도심 안에 270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일까라고 아마 대충 짐작해 보시면 그 아마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건데 어딜까요? 아마 칠성동 쪽이나 묵은성 쪽이나 제일 많잖을까. 묵은성 쪽으로 그럴까요? 예, 묵은성은 일부는 있긴 한데 칠성골 쪽에는 맞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동문과 서문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성 밖에서 생활하시는 사람들 생산된 공간 물품을 가져와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이 있습니다. 시장. 예. 그 지금 보면 그 시장이 동무시장이 있고 서문시장이 좀 예.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백 년 된 오래된 시장이 전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 자산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 최초에 만들어진 전화번호가 1974년이더라고요. 1974년도에 전화번호부에 있는 주소를 다 전화를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더 전수조사를 해서 원도심 유역으로 보니까 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 건축 자산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니까 아까 고수께서 말씀하신 칠성골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문, 서문시장이 있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런 노포들이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남문투이겠죠.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조사했던 지역에 그 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뭐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시장은 원래 동문 서문 쪽에 예. 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칠성골 쪽은 원래부터 이게 소위 말하는 번화가 제주의 명동 거리에 해당되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군데를 굳이 뽑는다면 어딜까요? 선도동. 자, 힌트를 드리면 중앙로 13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주대학교 옛날 병원 자리 지금 이제 문화관가 예. 이하 쪽에서 쭉 나오시다 보면 길 건너서 사이길로 빠지는 시장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옛날 길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검정목골. 옛날 거기는 이제 소를 도축을 해서 가죽을 말리고 했던 그런 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쪽 지역에 아직까지 지금 아케이드를 쳐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쪽 지역에도 보면 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 분의 고수께서는 어디에 지금 각지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칠성통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번화가 그러니까 노포가 예, 많은 예, 예. 예, 뭐 건물들은 새로 지어졌지만 예. 그 명맥은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선생님, 저는 동문 그 시장 안에서 그럼 맞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또 맞고 우리 또 동문 노탈이에요. 동문 다리 그 비슷한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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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다양한 업종에 에 그 생활 공간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칠성골은 제주의 명동 거리라 그러면 동문과 서문시장은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생활에 가장 많이 애용했던 공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흔히 아까 제가 집단 기억의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시장을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우리의 생활 공간 또 오랜 시간이 축적된 미래 오래된 미래의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 13길 그 옆에 사이는 지금 현대약국인가요? 예. 그 사이에 저 길이 조그맣게 난 길인데 예, 예. 그 길 따라 가보시면 정말 맛집도 많고요. 예. 뭐 예를 들면 꽁 요리부터 시작해서 예. 우동집 예. 뭐 다양한 게 그게 이제 아마 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 번째의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 노포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명의 제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원도심의 옛길이 남아 있고 많이 좀 훼손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문, 서문, 남문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목관아의 제주 목의 그 관아 건물들이 뭐 훼손되어 있지만 서서히 복원시키고 있고 뭐 이런 공간들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 그것의 원도심 원래 있던 도심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문시장은요 예. 우리 저 국민학교 때에 보면요 동문시장이 지금 해군탑 있죠 예, 예, 예. 거기서 해군탑. 있었어요 거기가 동문시장이었어요. 원래는. 예, 원래는. 근데 그게 이제 길이 예, 나고. 그것이 불이 나면서 맞습니다, 불을 맞습니다. 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 동문시장 하니까 말씀했는데 그때 동문시장 할 때 지사가 예.
누군가 김영관 도지사. 맞습니다. 김영관 지사. 그때는 73년도에. 아, 맞습니다. 김영관 지사는 73년도에 63년도에. 예, 박정희 예. 정권이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국가 재건 최고 의장이 되고 그때 각 지사를 군인들을 파견했고 예. 중장이었죠. 예. 그때 김영관 지사가 해군 중장 별 하나 달고 내려왔는데 35살이었거든요. 저희 도지사예요. 예. 도지사로 내려와서 근무할 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장이 화재가 나고 예. 화재가 나고 이제 새로 재건 아. 새로 짓는 빌딩 지어진 게 지금 아니에요. 안쪽으로 불 나면서 예. 시장 그 지금 현재 자리에 가면서 학고박 옛날 그때 막 학고박 청막 치어가지고 그래서 시장을 잘 도래했어요. 저 건물 지은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예, 65년도. 예. 65년도 예. 지었으니까 예. 오래된 것이죠, 그래도요. 그래도 오래된 60, 거죠. 60년 됐으니까 오래된 거죠. 아니, 워낙에 오래도 여기 사시다 보니까 예. 그게 예. 오래처럼 안 느껴지시나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문시장으로 지어진 65년도에 준공된 건물에 보면 그 간판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65년도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원도심의 이제 역사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자세하게는 그 노포들이 많이 타고 새로 지어진 65년도의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60년 지난 오래된 건물 건축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고수처럼 예, 60년 이상 50년 이상 그 오랫동안 각각 뭐 도장을 파시고 미용의 업을 하시고 또는 금은방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오랜 제주 원도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저는 건축 자산은 물체가 보이는 실물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자산이지만 저는 살아있는 자산. 이 진정한 이 세 분의 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도심에 우리가 아까 들여다보는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무조건 낡았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속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또 우리가 오랫동안 그 끌고 가야 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가치가 바로 이제 세 분의 고수께서 살아오셨던 삶, 또 그 지켜왔던 장소, 또 해오셨던 기술,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자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의 옛길을 아까 걸을 때 뭐 이 맛을 보고 물건을 사고 하실 때 느끼는 매력이 다른데 백화점 현대식 백화점에서 느끼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여섯 군데인가요? 도시 재생이라는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 도시 재생도 너무 물리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되살리고 또 기술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원도심의 미래는 저는 밝다. 또 오늘 아까 인터뷰할 때 녹화하실 때 잠깐 저는 엿들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의욕이 있으시고 한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원도심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제 미니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